시작해요. 키라고 우드가 짱이고 드라이브는 약간 뭔가 바뀐 거야. 안녕하십니까. 네, 쿠시아킴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PXG에서 드라이버하고 드라이버 두 종, 그 다음에 우드 하나, 유틸리티 하나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근데 아마 제가 요거를 영상을 바로 찍고 나서 올리면 뭐 우리나라 최초로 시타를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품 자체가 0811X라는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0811XF라는 게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드 유틸은 별 관심은 없는데, 이건 너무 0341X, 그 다음에 0317X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게 네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드라이버 뭐 요거는 그렇다 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보면 약간 헤드 크기가 약간 뚱뚱해 보이고 납작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크롭페이스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크기가 하나는 약간 납작하고 하나는 동그란 느낌. 그러니까 0811XF는 좀 납작한 느낌이고 0811X는 좀 동그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전부터 계속 PXG 하면서 이게 타감이 되게 구리다, 뭐 퍽퍽거린다, 미국 쪽 스펙이다, 미국의 어떤 감성에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물론 샤프트하고의 어떠한 조합도 필요한데 그게 안 좋았는데, 이번 거는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물건들이 약간 무거운 감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무거운 감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뭐 얘는 좀 원래 우드하고 유틸은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은 있죠. 그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고고고. 배꼽이 나왔는데. 그거지! 자, 제가 지금 좀 시타를 이렇게 오자마자 그냥 얘를 쳐봤는데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요거 대박입니다. 우드와 유틸이 정말 대박이에요. 속도도 많이 나오고 타감이, 아니 이렇게 PXG가 좋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혁신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 윗부분에 무슨 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무슨 뭐라 그러지, 요즘에 유행하는 카본 형태로 돼 있어서 약간 생김새는 약간 투박합니다. 투박한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유틸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뭔가 쨍쨍거리는 그 제가 저의 리뷰를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미국식의 어떤 그런 손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타구감이 너무 좋아요. 공도 잘 뜨고 타구감도 되게 좋고, 이 드라이버의 경우는 굉장히 그 퍽퍽한 느낌이 났었는데 그 퍽퍽한 느낌이 거의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뭐 일본채처럼 뭐 이렇게 쨍쨍거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타구감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게다가 가격까지 내려갔죠. 이 샤프트, 일반적인 샤프트를 끼면 한 14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 50만원 정도 비싸네요. 우드 같은 경우는 90에서 120만원 사이고, 야 비싸. 이건 너무 많냐고. 얘는 한 80에서 85만원 사이. 그러니까 원래 그 PXG가 약간 좀 비싼 그런 건 있어요. 고가 정책을 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PXG라는 어떠한 그 브랜드의 그걸 위해서라면 요걸 좀 하시는 분이 꽤 많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시타를 좀 먼저 해볼게요. 그 어드레스의 느낌과 시타 그리고 타감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알씩만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0317X 하이브리드 유틸리티입니다. 모양새는 일반적인 유틸하고 비슷하고요. 요 뒤에가 카본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타감이 되게 좋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번 유틸로 보통 한 210 정도 치거든요. 200에서 210 정도 보고 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어드레스 했을 때 좀 뭔가 안정되는 느낌이 있고요. 위에가 무광에다 X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GDR이 거리가 좀 덜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21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20 정도 나가는 거죠. 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볼도 잘 뜨고 타감이 되게 좋아요. 방향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방향성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쪽에 이제 추가 몇 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이거 보세요. 지금 220이나 나갔어. 웬만한 드라이버보다 더 나가. 볼 스피드 63이나 나오죠? 야, 이거 대박인데? UT를 아주 좋네요. 와우! 그러니까 약간 밀리게 쳐도 방향성 하나만큼은, 야, 이게 웬일이야. PXG가 무슨 2를 냈어. 어우, 괜찮네요. 괜찮아요. 거리도 많이 나고 타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0341X 우드입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이 원래 우드가 약간 이런 소리가 나긴 나는데, 옛날 건 제가 몇 번 안 쳐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3번 우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딱 썼을 때 대가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무광에 똑같이 X 표시가 돼 있어요. 샤프트는 지금 투어헤드 MT6S가 껴있네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샤프트가 약하다 보니까 얘는 6S가 껴있어서, 근데도 볼 스피드가 좀 더 나죠. 아까 유틸보다는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밀리는데 자꾸? 샤프트가 확실히 저랑은 잘 안 맞아요. 한번 더 쳐볼게요. 야, 볼 스피드 66이나 나오네. 약간 탑볼 비슷하게 맞았는데 한 250 나오겠는데요? 야, 이거 우드 느낌은 좋은데 샤프트만 정말 잘 맞춘다면 아주 좋겠어요. 샤프트가 좀 맞아야 돼요. 이건 좀 약간 약한데, 오, 66? 67 나왔어, 67. 볼이 낮게 떠서 그렇지. 240. 야, 이게 볼이 좀 연습해서, 이게 제 게 아니라서 지금 그냥 막 치고 있는데, 연습해서 좀만 더 그 자기한테 스펙을 제대로 맞추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드레스 했을 때도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이 위에 여러분들 그 앞에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시커매가지고 뭔가 이렇게 타겟을 정렬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얘가. 야, 이거 물건인데요? 물건인 것 같아. 자, 이번엔 드라이버입니다. 0811X 드라이버인데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전 별로 PXG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타감이 너무 멍청해서 그런데,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좀 쳐봤는데 타감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게다가 구도네요. 저는 구도 싫어하는데. 그리고 샤프트는 전번에 제가 장타자들을 위한 샤프트, 얘도 마찬가지 딱 섰을 때 일반 지금까지의 PXG랑은 많이 달라요. 느낌이 위에가 무광이고 게다가 헤드가 가벼워. 이게 실제로 한 6g 정도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네요. 야, 근데 이 6g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우드는 안 그런데 확실히 얘는 약간 느낌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더 세게 때리게 돼. PXG 드라이버는 역시였어. 아, 잘 못 치는 건 있는데 안 나가잖아. 잘못 쳐도 잘 나가야지. 주디아로 쳐봐야 되겠어, 이거 치고 나서. 씨. 자, 이번에는 0811XF. 아, 이게 좀 약간 편하네. 샤프트가 좀 어드레스나 이런 건 좀 편하긴 한데요, 이 마음속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내가 PXG 드라이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보면 볼 스피드가 68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상하게 이걸로 치면 아무리 세게 쳐도 68밖에 안 나와. 타감이 확실히 그전 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 드라이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비거리, 방향,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PXG 드라이버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치트키 써요, 치트키. 내 거를 쳐서,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 아,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제가 쓰고 있는 조디아 905, 조디아 Z905SF하고, 파이어 익스프레스, 또 파이어 익스프레스 6X 달려있는 걸로
제 걸로 한번 쳐볼게요. 지금 68밖에 안 나왔고 지금 제가 되게 피곤한 상태거든요. 이건 보너스 영상입니다. 피곤한 상태 영상인데 68밖에 안 나왔어요. 만약에 67, 68 나온다면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았던 거죠. 쳐볼게요. 야, 빗 맞아도 얘는 끄트머리 맞았는데도 이렇게 가는데 지금 끄트머리 맞았거든요. 딱 세 개 쳐보겠습니다. 세 개. 끄트머리 맞았는데 1차이 났어. 아 이거봐 71 나오잖아. 이건 끝이야. 끝. 땡땡땡땡땡. 시타를 해봤습니다. 0811XF하고 0811X 그 다음에 0341X 우드하고 그 다음에 0317X 이렇게 시타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떠한 타감이 굉장히 좋아졌고 유틸하고 우드는 비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볼이 잘 뜨고 디자인도 많이 개선되고 해서 이건 좀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격 대비 가격이 좀 비싸니까 사실은 조금 네 그렇긴 하네요. PSG 같은 경우 이 드라이버의 경우는 0811XF하고 0811X는 실제로 지금 그 전 모델하고 완전 달라요. 느낌이 완전 다르고 이 밑바닥은 비슷한데 느낌이 완전 다르고 타구감도 다르고 전반적으로 무게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치기도 쉽고 좀 간지는 합니다. 저는 싫어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판교골프에 가시면 시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판교골프에 가서 꼭 예약 전화를 하시고 시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안 사도 되니까 한번 야 PXG가 많이 바뀌었다며? 이러면서 한번 가셔서 놀러 가셔서 커피 한잔 드시고 시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김프로는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김프로였습니다.